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 한국의 각종 드라마와 예능은 아시아를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그중 한국 예능을 가장 즐겨보는 나라는 단연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즘 예능 중에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놀면 뭐하니인데요. 그동안 정말 핫했던 싹쓰리가 끝나고 이번에는 유재석을 제작자로 하여 환불원정대가 조직이 되었는데요. 유재석은 출연진들에게 활동명을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슈가 발생되었죠. 이효리는 중화권 사람들도 잡기 위해 중국어 이름으로 활동명을 하는 게 어떠냐며 마오라는 이름을 말했는데요. 이걸 본 중국 사람들이 이효리와 한국을 다 싸잡아 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바로 중국 사람들이 신격화하는 마오쩌둥의 마오와 발음이 같아서라고 합니다. 저도 생방송에서 이 장면을 봤는데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시고 마오쩌둥이 떠올랐나요? Nope. 솔직히 말해서 떠올린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효리 인스타에 테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구글 번역기를 써서 한국어가 엉망이지만 댓글 한번 보고 오시죠. 사과하세요.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요. 마오는 우리 한대 위인이에요. 이효리는 똥. 중국에 절대 가지 마세요. 우리나라 위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와서 돈을 벌 생각은 하지 말아요. 네 엄마가 죽었어. 벌써 41인데 너희 엄마가 서로 존중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니? 오, 엄마가 없구나. 너희 나라 이름도 주원장이 지어준 거잖아. 너희는 지금 미국의 식민지야. 너희가 뭐 자랑스러운 게 있어? 아 맞다. 너희는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던 걸 평생의 자랑으로 여겨야 돼. 지금은 미국 아빠에게 잘 키워라, 한국 방망이들. 한국이 왜 계속 식민지인지 아세요? 왜냐면 한국 사람은 500년 동안 마오쩌둥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아지 이름이 생각났어요. 순신, 세종, 중근. 누가 듣기 좋아요? 오늘 이효리 죽었나? 이 사람 좀 문제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인스타에다가 이런 사진까지 올려놨어요. 여기는 중국 천안문 광장 앞인데 이효리가 예전에 요가했을 때 모습을 캡처해 와가지고 마오쩌둥 앞에서 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하고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죠. 지금 이효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역사 속의 인물들까지 싹 다 욕을 하고 있는 중국인데요. 이 사건이 정말 몇 명으로만 이루어진 해프닝이라면 저도 영상까지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에선 이 단어 하나를 말했다고 이효리와 한국 예능을 중국에서 볼 수 없게 해달라, 한한령을 다시 시행하자 라는 등 선동의 글들이 중국 각종 사이트에 도배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좀 웃긴 건 이효리가 마오쩌둥을 겨냥해서 그 단어를 얘기했겠냐고요. 그냥 중국식 발음 같아서 그랬을 텐데 이 정도까지 일을 벌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효리가 마오라고 하면서 중국을 욕했나요? Nope. 비하했나요? Nope. 아니면 안 좋은 뉘앙스로 말을 했나요? 다 아니에요. 그냥 이 얘기는 몇 초 만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마오라는 성이 중국에 마오쩌둥밖에 없나요?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테고 같은 발음으로 고양이 마오도 있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역대왕인 세종대왕이 있죠. 이름은 이도예요. 그럼 만약 중국 사람이 나는 한국식 이름으로 활동명을 할 거야, 이 어때? 라고 하면 우리도 중국이랑 똑같이 뭐? 우리 세종대왕을 욕해? 이 썩어 빠진 놈들 하면서 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저들 왜 저렇게 성질이 났나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 사이트에서 이 이슈에 대한 배댓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해외에서 마오는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를 뜻하는 거지. 인지도가 굉장해. 이를 모른다는 건 자신이 무지하다는 거야. 여기서 또 중화 사상이 나오는데요. 해외에선 마오라는 말은 무조건 마오쩌둥을 얘기하는 거래요. 한국도 해외인데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놀면 뭐하니 제작진 입장에선 중국의 큰 시장을 놓칠 수 없기에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아참, 효리님, 재성님 등 저 말도 안 되는 말에 너무 개의치 않으셨으면 해요.